너 필리핀. 약간 이거 애국심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아시죠? 네, 네. 애국심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약간 애국심은. 안녕하세요. 저는 설아. 저는 병은. 네, 오늘은 또 각국의 잘생긴 남자분들을 좀 모아서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성수동에 있는 여성분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각자 생각을 한번 저희가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많이 옆에서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가봅시다. 고고! 고고! 아, 가봅시다. 가봅시다. 온다, 온다. 제가 한번 말 걸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성북구에 사는 28살. 아, 여기서 27살. 제 나이 말해요? 네, 긴장 안 하셔도 되세요. 제가 28살이고요. 저 경기도에 삽니다. 그럼 성수에는 근데 무슨 일로 오세요? 아, 마라탕. 아, 네, 오늘 한강 갈 거거든요. 아, 저 빨리 한강 갈 수 있도록 제가 네, 빨리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상형 월드컵을 할 건데 이 사람이 더 잘생겼다, 이 사람이 더 이상형이다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먼저 두 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탈리아 분이시고요. 그다음이 브라질. 전 브라질 할게요. 브라질이. 오, 압도적인데요. 네, 그러면 네. 미국 분, 톰 크루즈 분이시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톰 크루즈? 미국 톰 크루즈. 오, 알겠습니다. 이제 한국 B 분이시고. 네, 프랑스. 한국 해야죠. 오, 두 분이 약간 취향이 비슷. 그래서 침 맞으신 것 같아요. 미워요. 독일 그리고 호주. 오, 두 분 다. 독일, 전 호주야. 오, 약간 달라졌어요. 이제 갈라졌습니다. 영국 분이랑 이제 스페인 분이신데. 전 스페인. 스페인. 아,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브라질이랑 미국. 아, 잠깐만요. 약간 대답하시. 다르시네. 눈치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브라질. 아, 브라질. 미국. 아, 미국이요. 한국 B랑. 저는 한국. B요. 약간 억지로 하신 것 같은데 아니시죠? 네. 브라질이랑 한국 분. 아. 이것도 애국심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약간 애국심이. 오. 아 네.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 중에서는 미국이야. 오. 호주랑 스페인. 스페인이야. 그럼 저는 스페인. 오, 그러면 내가 이거 참 그럼 마지막으로 스페인이랑 브라질 중에 어떤? 브라질. 스페인이요. 오, 스페인 분. 네, 호주로 가야겠다. 스페인 둘 다 선택하셨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네. 남성성이 느껴져요. 오, 확실히 요즘은 운동을 하고 좀 남성적인 분들이시죠. 섹시해서? 섹시한 남자가 대세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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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항상 조심히 가세요. 네. 네. 저 19이고 경기도에서 살고 있어요. 저도 19살이고 경기도 안산에서 살고 있어요. 성수 어떤 일로 오셨는지? 아, 네, 알겠습니다. 이탈리아 분이시랑 브라질. 저는 브라질. 이탈리아요? 네. 오, 네, 취향이 분석. 처음부터 약간 취향이 분석했어요. 오히려 좋아. 네, 미국이랑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이요. 이탈리아랑 미국 중에 어떤 분? 미국. 네, 알겠습니다. 한국 B랑 프랑스 모델 분이신데. B요, 저도 B. 아까 이거 애국심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아시죠? 아, 네. 독일 분이랑 호주 분. 저는 호주요. 저도 호주요. 오, 그럼 호주랑 대한민국. 호주요. 저는 B요. 저는 영국이요. 네. 영국. 저는 호주요. 저는 영국이요. 많이 헷갈려요. 저 많이 헷갈려요. 한국이랑 호주 분 중에 어떤? 저는 호주요. 한국. 호주. 네, 저는. 네, 미국이랑? 저는 한국. 저는 미국이요. 한국이세요? 네, 저는 한국. 그러면 총틀어서 지금 미국이 제일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는 한국. 네. 네. 잘생겨가지고. 잘생겨가지고. 네, 이상형이 그냥 잘생긴 사람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그냥 잘생긴 거죠. 혹시 한국 B를 선택하신 거예요? 잘하는데 약간 외모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좀 끌리는 것 같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되게 짧았지만 너무 감사드려요, 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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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총 몇 분을 만났죠? 3명인가요? 네 분 만났어요. 네 명이나 네. 만났나요? 아, 되게 짧았지만 그래도 성수에는 되게 인터뷰 응해주신 분들 많다. 되게 다 잘... 협조적으로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저희가 오늘은 또 이상형 월드컵을 해봤는데 네. 아, 보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저는 사실 365일을 시즌 1부터 3까지 다 봤던 사람으로서 그 스페인 모델분 너무 진짜 제 스타일. 아, 그 이름이 뭐였지? 미켈레몬. 아, 사랑합니다. 우와.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사랑 고백합니다. 진짜 요즘 엄청 인기 많으시거든요. 그분이 여자분들 사이에서. 저는 이제 미국이랑 호주 가장 고민했었는데. 아 진짜요? 네. 미국 분이 저는 좀 더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남자 여자 네. 취향이 갈리네요. 확실히 네. 또 많은 사람들이랑 인터뷰를 해봤는데 각자 또 생각이 많이 달라요. 맞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상형 있으면 많이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이 재밌었다면 다 같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저기 죄송한데 인터뷰 혹시 가능하실까요? 3분이면 끝나는데 저기 괜찮으시면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여성분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여성분들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